고구마 제대로 먹는 법 첫 번째는 우리 딸 얼른아 아침 먹고 출근해야지. 엄마 나 늦었어. 빨리 가야 돼. 이거 엄마나 드셔. 나 이거 어제 쪄놓은 이 고구마 하나 가져갈게. 이거 먹으면 속도 든든하고 좋더라고. 아이고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무슨 고구마야. 고구마는 빈속에 먹으면 안 되니까 밥 먹고 가. 얼른 밥 한술 먹게 앉아. 아유 나 지금 자꾸 바쁘다니까. 아유 이거 하나면 된다고. 엄마 됐어 됐어. 얼른 오라니까 이리 와. 아유 참. 실제로 인터넷상에서는 바쁜 직장인들의 아침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가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고구마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는 게 좋다? 과연 사실일까? 고구마는 아침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. 아교질, 탄닌 성분이 있기 때문에 공복에 섭취했을 때 위벽을 자극하고요.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. 고구마 섭취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. 엄마! 나왔어. 이것 좀 봐봐. 이게 뭐야? 군고구마네? 응. 내가 집 앞에서 사왔어. 맛있겠지? 군고구마는 건강에 안 좋아. 쪄먹어야 좋지. 아유, 무슨. 군고구마가 더 달고 맛있지. 아니야. 그래도 고구마는 쪄먹는 게 좋다고. 달콤한 군고구마보다 찐 고구마가 건강에 좋다? 건강 상태에 따라서 고구마를 먹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. 먼저 노화, 염증을 막고 눈 건강을 위해선 구운 고구마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. 시력 개선에 좋은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군고구마에 더 많기 때문입니다. 또한 피부 문제, 피로 해소를 위해선 찐 고구마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찐 고구마는 군 고구마보다 비타민C가 두 배나 되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찌거나 굳게 되면 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시다면 고구마를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실제로 고구마 조리 방법에 따른 영양 성분을 확인해보니 찐 고구마엔 비타민C, E가 더 많고 군 고구마엔 비타민A, 베타카로틴이 더 많았다.